영어 알파벳도 모른다면 여러분 영어 자음부터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정말 기초적인 거예요. 그냥 영어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 한번 꼭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B입니다. 이 B는 여러분 그냥 한국말로 B라고 쓰죠, 이렇게? 이 B가 내리고 있어요. 이 앞에 것만 빼면 돼요. B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B, bus, B, bad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B는 무슨 발음? B, B. 좋아요, 여러분. 다음에요. 자, C는 재밌습니다, 원래. 원래 C는 이렇게 C라고 쓰죠. 그래서 시옷 발음이 나는 게 맞아요. 이 시옷 발음 나는 거는 이 C-I, C-E, C-Y가 들어가면은 시옷 발음이 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는 여기서는 요 발음이 나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K랑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K를 쓰면 되지 왜 C를 쓸까요? 왜냐면 C가 시옷 발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C랑 K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배워요. 그래서 C와 K가 붙으면은 그냥 K가 키역 발음이 두 개죠. 그래서 얘는 크 발음이 나요. 요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C, K, C인데 여기는 크 발음이 나요. 우리 웃기죠? 할 때 웃긴 거예요. C, K, cat, cat, 야옹. C, K, cup, 벌컥벌컥벌컥, cup, cup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이에요. D, D는 매불뚝이. 내 매가 남산만 합니다. 매불뚝이. 그래서 D, D 무슨 발음이 난다? D 발음이 나네요. 그래서 D, D, Dad, D, D, Dad. 여러분 따받쳐 줄 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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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래서 D는 D 발음이 난다. 여러분 B는 무슨 발음이 난다? B. C는 K. D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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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ad, 아빠,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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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란 소리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F 발음이요. 이 F는 그냥 그대로 F라고 제가 써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음 소리가 안 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P 발음만 잡아 빼면 돼요. F는 후, 타이어 바람 빠진 소리. 풍선이 바람 빠지면서 이렇게 바람이 빠지죠? 요 소리가 여러분 F입니다. 그래서 fin, fin, fin.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 지느러미가 fin. 그림 참 못 그렸어요. 입이 있어야 돼, 물고기. 자, 다음은 fun, fun. 이거 재밌죠? 그림이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 물고기가 아니라 새인데? 아하 죄송합니다. Fun, fu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는 바람 빠진 소리. 요 발음이 F입니다. 자, 다음 발음 바로 뭐다? G 발음이에요. 이 G도 되게 재밌습니다. 원래 G는 G의 발음이 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GE, GI, GY가 나오면은 보통 지읒 발음이 나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역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G, G. 여러분 지그재그로 걷죠, 이렇게. G, G.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구입니다. G, G. G, G. 그래서 기역 발음이 나요. Got. Got, 내장입니다, 내장. Gone, gone. 대 안에 있건 아들 할 때 gone, 총이란 뜻이죠. 그래서 G는 그 발음이 납니다. 자, 다음 갈게요. H, H. 원래는 H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히읗 발음이 나요. H는 히읗 발음. 여러분, B는 무슨 발음? B, C는? D는 매불뚝이 D, D, F는 G는 G, 좋습니다.
H는 흐 발음이에요. Hat. Hat. 모자. 내 모자가 짠! 하고 나타났죠? Hat. 더워요, 더워. Hot. Hot. 이렇게 쓸 수 있는 H는 흐 발음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다음은 J예요. J 스치는 바람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저랑 세대가 비슷합니다. 자, J입니다. J. J는 여러분 J니까 느낌이 지읒 발음이 나는데 이 지읒 발음이 약간 입을 약간 앞으로 빼면서 지읒 발음이에요. J. J. 이런 겁니다. J. 그래서 읽으면 Jam. Jam. Jam, jam. 도리도리 jam, jam. 아, 잼잼 이건가요? 잼잼? 잼잼? 도리도리 잼, 잼. 그래서 잼 하면은 잼 알죠? 잼. 맛있는 딸기잼 할 때 잼이 되겠고 jog 하면 뛰는 겁니다. jog. 조깅 좋아하죠, 여러분? 조깅. jog. 이게 바로 J, J. J 스치는 바람에가 아니라 J, J. J, J. 요 발음.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K입니다. K는 그냥 K 써볼게요. 요 발음만 빼면 돼요. 크, 크, 크. 그래서 키, 키, 열쇠란 뜻이 되고 kid, kid, 아이란 뜻이 되죠. K는 크, 크, 크. 요 발음입니다. 자, 다음이에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L이에요. 여러분 L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L은 리을 발음이 나죠. 리을 발음. 그래서 리을 발음을 써서 A가 A니까 램프. 램프의 여종 진이 나와라. 램프. 램프. L은 르. 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영어를 알려보면은 이게 영어에는 L이 두 가지 발음입니다. 나크 L 발음과 소프트 L 이런 발음이 있는데 L이 리을 발음도 나지만 R 발음도 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단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은 L은 리을에 가까운 발음이 난다. 우리 그냥 비슷하게 소리만 내면 돼요. 우리는 왜냐면은 지금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L은 르, 르 이 발음이에요. 잘 기억하죠? 다음은 M입니다. M. 이 M 여러분들 M 제가 써볼게요. M 미음이 있죠. 사실상 미음 미음. 아 오늘 힘듭니다. 미음도 못 먹었어요 사실. 좀 열심히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은 미음 발음보다는 이 발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커피를 딱 마실 때 이 맛이야. 프랭크 쌤이 딱 맛있는 요리를 해줬어요. 이 맛이야 할 때 M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moon, moon 달이 됐고 mat, mat 바로 바닥에 까는 매트가 됩니다. 자, 여러분 B는 무슨 발음? B, C는 K, 배불뚝이 D는 D, F는 꼭 이렇게 저랑 같이 춤추면서 해야 됩니다. G는 G, G. 물론 지읒 발음도 있지만 H는 H, H. J는 J, J. K는 K, K. L은 여기 밑에 쓸게요. L. L, M은 요 발음. 여러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잘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요. 요게 완벽하게 기억이 안 되면은 다음 거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로 찍지만 여러분은 계속 공부해야 돼요. 다음은 N입니다. N은 밑에 써볼게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니은이에요. 그래서 느, 느. Not, not, 견과류 땅콩들, n, net, net, net 할 때 쓰는 net,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P입니다. P, P는 이제
여자친구들이 있거나 남자친구들이 있을 때 되게 피를 싫어해요. 왜냐면 자주 삐져. 피! 피! 이렇게 삐질 때 쓰는 피입니다. 으악! 손에 피가 있어요! 안 좋아요. 자, 피는 프 발음이에요. 그래서 핀. 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 핀이 피. 팬. 팬 다 아시죠? 팬. 피입니다. 피. 좋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안 넘어가요, 이게. Q입니다. 요 Q가 여러분 정말로 어렵습니다. 요 Q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Q는 보통 단독적으로 오지 않아요. 이 Q는 키역 발음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 키역 발음이 아니에요. 단독으로 오지 않고 영어에서는 Kuwait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Q 뒤에 U가 옵니다. Q 뒤에 U가 와요. 그래서 얘를 같이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게 오리 보이죠? 오리. 이 Q는 오리를 기억하세요. 오리 꽥꽥. 오리 꽥꽥. 꾸. 꾸. 요런 발음이 입술 앞으로 쭉 내밀어야 돼요. 꾸. 꾸. 오리 꽥꽥. 입술을 내밀면서 하는 겁니다. 요 꽥꽥. 요 발음. 요게 바로 Q입니다. 그래서 퀼트. 우리 퀼트 취미로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바느질도 하고 이쁘게 뭔가 만드는 거. 퀼트라고 하는데 영어는 입술을 쭉 내밉니다. Quilt. Quilt. 자, 빨리. Quick. 우리 퀵 서비스를 하죠. 퀵 서비스. 요즘 또 이렇게 많이 씁니다. 퀵 서비스라고 하는데 얘도 입술을 쭉 빼요. Quick. Quick. 요겁니다. Q 발음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다음은 R입니다. 이 R은 여러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이 R은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이 R이 리을 발음인데 그냥 R 발음과 되게 흡사해요. 이 R도 두 가지의 발음이 있는데 뭐 요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R. R. 우리 박혁거세라고 알죠? 그 R에서 나오신 분. 아주 중요합니다. R. R에서 나왔어. 그래서 R이에요? R. R. R 발음을 혀가 천장에 안 닿게. R. R.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run이 아니라 run, run, rat이 아니라 rat, rat. 뭔가 조금 더 약간 뭔가 좀 오버되면서 이런 느낌이 R이에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한국 발음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게 R 발음 때문에요. R, R. 혀가 천장에 닿지 않는 run, rat. 두 가지. 달리다와 쥐입니다. 자, 다음은 S는 S라고 이렇게 쓰시고 어떤 발음이 난다? 스스스. 뱀이 지답니다. 스스스. Sun. 태양. Sit. Sit. S. Sit. 시옷 발음. 앉다라는 동사죠. 자, 다음은 T입니다. 이 T도 이렇게 그냥 쓰세요. T. Tent, t, t, top, tent, 꼭대기, top. 내가 top이야 할 때 top, top, tent. T는 t 발음입니다. 다음 가볼까요? V 발음이에요. 얘도 V 발음이 하는데 얘도 F 발음이랑 비슷합니다. 아래 입술 물면서 여러분 아래 입술 물면서 오토바이 탈 때 있죠. 요 발음이 V입니다. V.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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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아래 입술 물면서 브브 아니에요. 브브 아니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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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 van. vest. 조끼라는 뜻이죠. 조끼. vest. 베스트 아니라 vest. best. 얘가 베스트입니다. best. vest. vest. 발음이 다르죠.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여러분 바로 W입니다. 이 W는 되게 재밌어요. W. 이 요걸 생각해 보세요. 요게 U입니다. 이 U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W예요. 이 왜 대가 됐죠? W인데.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W는 그래서
유가 두 개니까 그냥 입술을 쭉 뺀 상태에서 우, 우. 야유 부를 때 우, 프랭크 강의 안 좋아, 우, 잼이 없어. 여기 잼 하나 있네, 우. 이게 바로 W 발음이에요. 그래서 입술 뺍니다. Win, win. 이기다. You win.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있죠. Wet, wet. 젖은이란 wet. W가 우 발음이 난다. 기억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X입니다. 이 X는 기억 시옷 발음이 나요. 그냥 X 쓰시고 모음만 빼면 돼. 모음 빼면은 자음 남는 게 얘랑 얘게 남네요. 그래서 크스, 크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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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 Fox, fox, fox 이렇게 나고 box, box 이렇게 나죠. Fox는 여우, box는 상자. Y 발음이 재밌어요. 이 Y는 여러분 Y라고 이렇게 쓰고 그냥 이 뒤에 있는 E 발음이 나요. 되게 재밌는 게 영어에서 W와 Y는 자음이에요. 근데 얘가 마치 무슨 것처럼 발음이 나요? 우, 이, 이렇게 모음 같은 발음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법학자들은 준모음이라고 해요. 자음인데 모음 같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Y는 이, 이, 약간 이, 이런 느낌이 Y예요. 그래서 읽으면 요가, 요가, 그리고 yes, yes. 약간 입이 벌어지면서 이 발음이 나요. 이, 그래서 ear, ear 이렇게 소리가 나죠. 다음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Z 발음이라는데 이 영어에서는 Z라고 하지 않고 흔히는 Z 발음이라고 해요. Z, 그래서 얘는 Z. 핸드폰 진동 있죠? 즈, 즈, 즈. 지읒 발음 하는데 약간 울리는 지읒 발음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즈, 여러분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즈, 동물원, 집, 집. 우리 집에 갈래? 이거를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 갈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 갈래? 약간 요런 식으로 여러분 재밌게 한국말과 같이 연습합니다. Zip, zip. 그래서 zipper, zipper. 이렇게 하면은 지퍼가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와 함께 자음을 읽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딱 보자마자 아! 무슨 발음? 뭐? 무슨 발음? 무슨 발음? 그. 무슨 발음? 이. 무슨 발음? 쥐. 쥐. 무슨 발음? 얘는 유랑 같이 써주면 좋아요. 구어. 구어. 중요합니다. 무슨 발음? 크. 무슨 발음? 드. 드. 무슨 발음? 흐. 흐. 무슨 발음? 무슨 발음? 르, 르. 무슨 발음? 느, 느. 얘는 얘는 트, 트. 얘는 즈, 즈. 얘는 브, 브, 브. 이런 발음들이 여러분 제 영상을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딱 하면 B는 B, C는 K, F는 F, G는 G 이렇게 나올 때 정도까지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시겠죠? 무조건. 며느리가 하지 말래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다음 걸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좀 영어를 조금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좀 약간 지겨웠을 수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되게 중요한 자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영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알파벳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무조건 처음에는 자음부터 공부하자. 요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영어에 대한 읽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프랭스 영어 영역에 오시면은 영어 읽기 수강권이 있어요. 책과 함께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으로 저를 믿고 한번 같이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